안녕하세요 여러분, 금찬노찬의 은찬입니다. 이거 보세요. 이게 다 뭔지 아세요? 김장 재료들이에요. 오늘은 금찬은찬 김장 특집입니다. 와, 박수 박수. 보시다시피 재료가 정말 많이 있거든요. 이걸 다 저 혼자 할 거냐? 아닙니다. 양옆에 오늘의 특급 게스트 천유리 형과 창민 형을 모셨습니다. 박수! 와,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찾아뵙습니다. 선유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신림에서 장사하는 김창민입니다. 아니 근데 선유리 형 저번에 금찬은찬 같이 찍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창민 형 제가 진짜 너무 오랜만에 뵙거든요. 뭐하고 지내셨어요? 장사하면서요. 아, 돈 되느냐고 바쁩니다. 예. 일상에 그런 장사하는 일상에 별다른 일들은 없나요? 매번 반복되는 일상인가요? 그렇죠. 은찬 씨도 그렇지 않나요? 참 이렇게 할 말 없게 만들어요, 우리 형이.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창규랑도 촬영을 했어요. 아 진짜? 지난주에 창규랑 촬영을 했거든요. 형 모르셨나요? 형 직원이잖아요. 이런 건 좀 말해줄 법한데 말 안 했네. 그러게, 형한테 아예 언제조차 없었어요? 없었지. 난 좀 외로운 사장인가 봐. 뭐 바꿨어요? 창규가 뭐 가져오던가요? 노트북 가져온 거. 창규가 그 노트북을 안 킨 지 1년 넘었죠. 충분히 방전이 됐을 만하네요. 충전해서 켜봤을 때 이거 고장이 나 있다. 그러면 이제 창규를 이제 민사소송으로 사연이 있었어요, 사실. 무슨 사연인가요? 창규가 이게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처음이자 마지막 생일 선물. 나쁜 새끼네, 이거. 진짜 나쁜 새끼네. 이거 그걸 받아놓고. 아니, 그래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몸빼바지를 이렇게 입고, 준비를 했어요. 어때요? 장단지 장난 아니다 너. 부실하다. 왜 그래 진짜. 와 짜증나 나 이 형. 난 너 뭐가 여기 있는 줄 알았네. 헷갈렸어. 아 나 일단 뭐 좀 썰고 싶어 지금. 나 뭐 좀 썰고 싶어. 가보자. 보시면 무 개수가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창민이 형 말대로 나머지 무 두 개는 장단지로 할 거기 때문에 네 괜찮습니다. 네, 깔끔하게 네. 털 제거하시고요. 아 진짜 짜증나다. 이 형 안 이랬단 말이야. 원래 조용했단 말이야. 오늘 왜 작정하고 왔어? 형 기억나죠? 저희가 톡방에서 이제 창민이 형이 먼저 이렇게 김장하라 그래서 금찬은찬 찍으라 그래가지고 제가 또 그걸 덥석 물어가지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무슨 얘기였냐면 컨텐츠 추천을 해드린 거예요. 이게. 근데 제가 할 생각은 아니었거든요. 아니, 형이 먼저 같이 하자 했어요. 의뢰상. 예. 네. 그게 했던 건데. 선율이 형은 사실 못 모르고 끌려 딸려왔어요. 영문도 모르고 하라길래 오라길래 왔어요. 어쨌든 여기 오지 않았으니까 제가. 그쵸. 어쨌든 두 분 다 저를 도와주기 위해서 온 거라는 네. 거는 맞잖아요. 그렇죠. 좋은 마음, 좋은 뜻으로. 그쵸? 김장 해보신 적 있으세요? 저 한 번 안 해봤어요. 저는 집에서 하는 걸 좀 도와봤다 뿐이죠. 혼자 하는 건 처음이다. 그렇죠. 그래도 형은 그래도 어깨 너머로 본 거는 또 있으시니까 네. 저랑 선율이 형은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오늘 저희는 창민이 형을 잘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재료가 좀 다르다 보니까 다른 김치가 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나는 근데 오늘 그 할머니한테 자문을 좀 구했거든요. 그래서 재료들도 좀 따로 챙겨온 게 있기도 하고. 오! 근데 요게 다 섞을 순 없죠. 아, 형 것만? 네. 제 것만. 네. 아, 얘 웃긴 게 자기가 안 하려고 그랬다면서 자기가 가져온 게 더 많아. 그니까. 아, 이왕 하는 거 저는 또. 보시면 여기 큰 소꿀이 두 개가 다 창민이 형 네. 거예요. 이왕 하는 거. 네, 그래서 김장을 시작해야겠죠? 네, 시작해보죠. 이거 오프닝이 깁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네. 뭐부터 해야 돼요, 형? 손질을 여기다가 먼저 해요? 여기다 이제 물을. 어이구 다 날린다. 어이구야. 어이구 살라. 깍두기만 드시게요? 저희 이제 이거 무 갈면 되나요? 무도 갈아야 되고 네. 일단 이거 고춧가루를 좀 불려놓읍시다. 아 네. 고춧가루 그럼... 주세요. 오우. 어머. 좀 저어보실래요? 아 제가 저을게요. 천천히 이게 그릇 작아서. 아이고 소고기 냄새 난다. 신기하다. 드셔보세요. 네? 맛 한번 보셔야죠. 제가 그 정도로 능집이 나는 아니에요. 잠깐만 우리 앞치마 이건 뭐야? 앞치마 하라고 주신 거 아니에요? 야. 이거 누구 거니? 이거 누구 거예요? 나 근찬이 거지. 이거 누가 준비한 거야? 네? 팔을 넣어. 팔이 있다고요? 개귀여워. 저 좀 미치겠다 진짜. 좋으면서 그랬고. 왜 이러는 거야? 이거 맞아? 내가 거란 족 같은데? 너무 예뻐 보잖아. 맞는데? 아이고 이거 우와 이쁘네.
어 이거 제 살이 아니고 옷이에요 이거. 이거 옷이에요. 네. 옷이라고. 옷이라고. 네. 뭐가 다리에만 있는 게 아니었네요. 아우 진짜 이게 제일 쉽다 이게. 이게 다 같은 초보자가 아니라고. 나는 속도 빠르지 이거. 저기 좀 빨리 좀 하세요. 야, 아 이렇게 너무 길게 나오면 안 된다고요. 왜요? 이게 너무 길어도 안 돼요. 그렇지. 이 길이를 좀 적절하게 조절을 해야 돼 이렇게. 맞잖아. 저는 제 거 혼자 갈면 돼요? 그럼요. 네. 아 그렇게 해보세요. 네. 네 건 네가 하셔야죠. 그렇게 해보세요. 형 좀 도와드릴까요? 아니 절대. 나 혼자 할 거니까. 나 혼자 해서 나 혼자 집에 가져갈 거야. 열심히 하세요. 노하우가 엄청나시네요. 네. 자유. 감사합니다. 네. 와, 진짜 많다, 근데. 많다니까. 문은 다 된 거죠, 이제? 네. 문 안 해도 될 것 같아. 왜, 왜, 왜. 그래, 그래. 이 정도면 돼요? 예. 아우, 은찬이 신부 수업 하는 것 같네. 지금 신부. 애기야. 신우이랑 시몬이가 이게 이런 것도 안 배우고 그걸 다 친정에서 배워야 하는 건데. 이제 시대가 바뀌었어요. 네? 개발아진 것. 아 요즘 대바라진다 그런 단어도 안 써요. 좀 어린 것들은 이게 문제예요. 사실 써는 게 맛이 달라지진 않아요. 아 그럼 네. 저도 한번 썰어볼게요. 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아이 하 왜? 하세요. 왜? 하세요. 생선 조림에 들어가도 될 수 있을 거예요. 아 뭐 국수에 넣으실 거예요 다들? 왜 자꾸 놀려? 아니요 아니요 최선을 다하고 있잖아. 아 그럼요. 이쪽은 칼 소리가 우리 뭐냐 우리 엄마 부엌에서 나는 칼 소리랑 똑같다. 어떻게 저희 주방 지금 뽑는데 오실래요? 알겠습니다. 이게 오. 또 이제 우리 집 그 비법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비법이에요? 공유가 공개가 되나요? 아 이거는 이제 저희 집 며느리도 몰라요. 이거 거의 샐러드인데? 누가 우리 거 보고 샐러드라 그랬는데? 누구야? 우리 잘하고 있어, 괜찮아. 그럼. 그럼. 한번 맛보실래요, 이거? 네! 맛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 일단 묻혀서 한번 보실래요? 샐러드 같다. 이게 오리엔탈 드레싱 있어요? 풀이 어느 정도 됐는데. 네. 아, 근데 풀도 다르네요, 서로.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죠. 왜 이렇게 꾸덕꾸덕하죠? 지금 이거 샐러드도 좀 다르게 된 샐러드라뇨. 절반만 넣어서 일단 버무려봅시다. 맛은 있겠지. 그래, 혹시 어차피 네. 하고 또 간을 또 더 해야 되니까. 형이 넣어주시면 제가 버무릴게요. 그렇죠. 그렇지. 네. 어머니들. 아예 들고 부어요, 형. 그냥 절반을 다 넘게. 아니, 너무 떡져서 안 돼. 뒤집어도 안 부어질 것 같아, 저거는. 우리 이게 이렇게. 송민혁 고등학교. 우리도 해봐요. 죄송한데, 생고춧가루가 나오는데요? 들어가면 똑같아. 요 생고춧가루. 아, 우리 탓을 하고 싶은 거야? 네. 아우, 형, 줘봐요. 우리도 한번 해보자. 안 돼. 아니야, 해보면 달라. 아! 아 이거를 좀 넣어봐. 이거를 좀 거기다 넣고 여기다 이제 양념들 있잖아요 준비하신 거 여기다 다 넣으면 돼요. 잠깐만 아니 우리 그 마법의 가루 어디 갔지? 아니 다 썼다니까 진짜로? 레알? 진짜? 응. 저희 줬잖아요. 제가 언제요? 줬어요. 웃긴다. 인성 썩었네. 지금 제가 준비해온 건데 저희 집 비밀이라고요. 우리 저 마법의 가루 필요 없어. 우리는 우리 거로 할 수 있어. 그래 만들 수 있다니까. 저희는 비장의 무기가 있거든요. 아, 왜 생새우를 또 이렇게 갈아주셨어요? 생새우야 그냥? 어우 쟤는 안되겠다 갈아놓은 거 저는 못해요 저는 잠깐만 왜? 너한테? 형 일단 넣어보자 생새우 살짝 한 두 스푼 정도 뭔가 좀 비주얼이 형 풀 좀 남으신 거 아니에요? 아, 저 이거 하면서 부족하면 더 쓰려고요. 나누시는, 베푸시는 성격은 아니시네요. 아, 아니에요. 저는 아~ 저 완전 장사꾼이기 때문에 아하. 어떤 거래를 하신다면 제가 좀 들어보겠지만 그럼 거래를 한번 해봅시다. 그럽시다. 풀 요거랑 뭐랑 거래하시겠습니다. 원하시는 걸 일단 말씀해보세요. 전 선율이 형을 주세요. 조수. 아, 네? 바로. 너 그렇게 나를 친다고? 그렇게 나를 형 잠깐만 갔다 대신 와. 그럼 이제부터 혼자 하셔야 되는 거야. 나를 팽 한다고? 너 후회 안 하겠어? 잠깐만 갔다 왜? 너 지금 이 지경이네? 일단 얘를 살리는 게 먼저일 것 같아서. 그래? 거래 성사 됐나요? 아 이거 진짜 드려요? 네 선율이 형 드릴게요. 아 그러면은 선율이 형이 일로 오세요. 어 이거 해도 되죠? 듣고. 네 전 마지막으로 이것만 좀 부어줘요. 가져가요. 조수 이거 좀 뜯어줘요. 네 조수 네 형 저 이거 한번 저 죄송한데 저 상관 없으신 분이거든요. 한번 벗겨서 어떻게 벗겨 드려도 될까? 허락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야 이거 좋습니다.
조수 이거 좀 걷어줘요. 네네네. 걷어줘. 걷어드릴까요? 예예예예. 네, 예, 예, 예. 형, 아날렉트 네. 얼마나 넣어야 돼요? 모르겠는데요. 재량 거 넣어. 이제 감대로 넣어봐 진짜로. 아우! 어머. 아날렉트 냄새 처음 맡아봐. 일단 거짓말 아니고. 조금 넣고 섞어서 맛보고 또 넣어요. 그러니까 액젓도 지금 달라. 저는 멸치 액젓이랑 막 참치 액젓 이런 거 쓰거든요. 그럼요. 어, 이 정도면 됐어. 까나리는 안 쓰거든요. 이 정도면 됐어. 미원 좀 넣을까? 진짜 이거... 샐러드를 이거 넣으면 맛있어지잖아. 형, 저 한 번만 뜯어 뜯어 뜯어도 됩니까? 아, 너무 귀찮게 하시는데. 아, 가위 가위 이거로 한 번만 잘라. 아, 저는 이제 또 김치 색깔 나오죠. 하긴 잘하시네. 네, 이게 또 이게 뭡니까 이게? 왜 이래 이 사람이 진짜 간사해. 뭐 날 팔래? 팔진 않. 그 팔진 않았지. 양념 조금에 사람을 팔아? 한 게 아니죠. 금차는차 이제 그 목적성에 맞게 이제 물물 거래를 한 거지. 이 정도? 이 정도? 지금 어디서 훈수가 지금 앞에서 자꾸 오는 거 같은데. 취직하세요 일로. 나 이거 좀 펴줘. 나 진짜 버무려야 된단 말이야. 아 진짜 손 많이 간다. 아 손가락 잘못 들어갔어. 아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거의 뭐 영 거의 여배우인데 이거. 그니까 인성 파탄 난 여배우 같아요. 그러니까 됐어, 결과로 보자. 이거 봐 비주얼 너무 괜찮지 않아요? 괜찮아졌는데 그새? 그쵸? 그새 괜찮아졌는데? 거봐 내가 말했지. 간을 보십시오 이제. 그래 형 저 배신한 거 후회해요. 네가 날 보냈어요. 형 이제 형이 센터로 갔으니까 네. 양쪽 맛점 한번 봐주세요. 알겠습니다. 제가 조수 액젓 좀 부어줘. 에? 미각인으로서 이게 양쪽 네 양쪽 양념을 양쪽 소를 제가 한번 맛을 보고 비교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거 끝어요? 왜 이래 진짜. 아니 근데 너 지금 물기가 이게 조금 더 나은 것 같긴 한데. 그렇지 지금 비주얼이 변경됐어. 얘가 나쁘지 않아요. 어 먹어봐요. 자 그래요. 제가 먹어봐요.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어 비주얼이 근데 이쪽이 더 나은 것 같아. 그러면 제가 은찬이 쪽 거를 먼저 먹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맛있어. 나쁘지 않아. 맛있지? 맛있어. 아 그래? 어 제 것도 한번 드셔보실래요? 네. 뭐야? 입 한번 헹구고 입 한번 헹구고. 진짜 맛있지? 와 나도 먹어볼래. 자 김창민 씨 거 조금 맵긴 한데 저희 아 욕심 진짜. 자 창민 씨 것도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다르죠 맛은 일단 감칠맛이 엄청나네 여기는. 근데 여기는 비법 네. 진짜 집에서 김장 양념 그 맛이 나요. 근데 여기는 뭔가 식당을 그쵸 식당을 하니까 또 네. 뭔가 감칠맛이 엄청나요. 네. 근데 여기 감칠맛은 별로 없거든요. 근데 진짜 먹어볼래. 김장 그 맛있다? 어 우리 엄마가 하는 것 같아요. 진짜? 레알 어 먹어보자. 칭찬인데요? 완전 칭찬. 좀 가정집 느낌이야 이거. 어때요? 그쵸? 괜찮지? 맛있어? 나도 먹을래. 어머 맛있어. 이거 진짜 맛있어. 아 이게 좀 입맛이 갈릴 것 같은데? 야 저 형 거 좀 먹어. 먹어봐. 이게 취향 따라 다른데 실세. 어 맛이 차이가 확실히 확실히 있어요. 그럼 이제 이거 다 했으면 뭐 해야 돼요? 이제, 이제 배추에다가 묻혀야죠. 자 이제 저희가 속을 다 만들었잖아요. 네. 반응은 제 속이 더 좋았던 것 같은데 소감이 어떠세요? 인정하기가 좀 어렵네요. 어째서죠? 네. 이건 모두가 다 먹어본 것도 아니고 전 제 게 더 맛있는 것 같습니다. 말을 더 들으시는데. 아 근데 맛있어요. 인정합니다. 진짜요? 생각보다 그 우리가 전혀 기대를 안 해서 그런지 그거에 대한 반사효과인 것 같아요. 네. 형 것도 맛있어요. 형 것도 기대를 전혀 안 했거든요. 아 그러셨군요. 네. 이렇게 해보자고요. 그러면 네. 이 배추를 갖다가 네. 맛있게 발라요. 견제한다. 견제하시는 거예요 지금? 갖다가 이거를 발라주는 거예요 이렇게. 발라주는 거예요. 염색약 바르듯이.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한 겹씩 이렇게 사이사이에 소 조금씩 넣어주고 이렇게 좀 발라주는 거예요. 네. 벌써 묵은지야 이것 봐. 묵은지네. 벌써 묵은지야. 벌써 한숨 나오는데 왜요? 왜 한숨 쉬시죠? 많이 힘드신가 봐요. 김치는 네. 사 먹어야 돼요. 맞아요. 그래야 이게 경기가 돌고 경제가 이게 활성화되는 거. 사 먹자고. 형 저 이거 다 발랐는데 검사 좀 해주세요. 어 잘했네.
성이 1도 없네. 준거 맞죠? 이렇게 한 다음에 잎을 하나, 겉잎을 하나 감싸가지고 좀 넣으면은 깔끔하죠. 오. 네. 어, 나 이거 떨어졌어요. 한번 먹어볼게요. 맞아. 이걸 또 하나씩 떼서 먹어보는 딱 그게 있죠, 또. 그쵸. 어때요? 맛있네. 하나 먹어야지. 일집 잘하네. 한번 드셔봐보세요. 좀 속잎으로 찢어주면 안 돼요? 나 속잎 하나 떼어드릴게요. 네. 아! 아무 먹어도 동생이 이게 뭐 애원하는데. 네. 동생이 이게 맛있게 했는데. 네. 아. 아이, 맛있다. 아, 죄송한데 물 좀 주시고. 형, 매워요, 짜요? 짜고 매워. 짠 게 먼저네. 창민이 형, 한 번만 드셔주세요. 손이 떨리는데요? 창민, 손이 발발발 떨리는데? 아, 맛있다, 근데. 그쵸? 아, 나 김장에 소질 있나 봐. 매일 해, 그러면. 어, 진짜 저 형 왜 저래? 여러분. 네. 올해 이루고 싶은 목표 있으세요? 이미 뭐 1월은 지났지만. 네. 저요? 네. 아, 저는 원래 좀 이렇게 계획 없이 사는 사람이라서. 피이신가요? 완전이죠. 오. 저는 계획 같은 거 없고. 흘러가는 대로. 그렇죠. 저는 일단. 남자, 이루고 싶은 것. 남자를 만날 거예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저도 운동을 열심히 하고 관리를 해서. 오. 제 올해 목표는. 네. 금짜는짠 구독자 수 5만 명 달성. 오. 잠깐만. 10만 명. 근데 10만 명 되기 전에 그 1000만 원을 다 갚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떡하지? 이 채널의 소정의 목적을 달성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즌2로 가야 돼. 아. 다음은... 시즌2에 만약에 은찬이가 계속 안 된다면 프로그램명이 금찬은 찬인데 설마 막 바뀌어 봐. 찬규가 들어올 수도 있지. 그렇지. 금찬 음찬. 맞아 맞아. 금찬 음찬규 막 이렇게 해서. 그러면 10만 명 되면 찬규랑 2MC 가겠습니다. 제가 반대합니다. 오. 네. 찬규 고용주께서 여기 네, 계셔가지고 반대합니다. 뭐 했으면 좋겠어요? 빨개 벗고 춤춰요. 아우 진짜. 누가 보고 그렇게 하셔야지. 그런 건 아무도 원하지 그 정도 않아요. 각오가 되어 있으셔야지. 아니 그런 거 아무도 원하지 않아. 10만 명 달성하면 소소하게 팬미팅 하겠습니다. 오. 팬들이랑 김장하기. 구독자분들이랑 김장했다가는 진짜 끝나고 바로 구독 취소당할 것 같은데. 팬미팅하고 봉사활동 가겠습니다. 유기견 봉사활동 가겠습니다. 와. 약간 술안주인데 이거? 물린다. 그만 먹어. 피디님들, 피디님들 한 입씩 좀 이렇게 싸. 그거 같아. 쌈장에 당근 찍어 먹는 느낌. 고바 맵다니까. 왜 이래? 안 매워. 오바하지 마. 매워. 이거 먹으니까 나 수육 같은 거 땡기잖아. 아, 맛있겠다. 뭐 안 먹을 수 없죠, 수육을. 그렇게 뭐. 보쌈 배달 시켰어. 어머! 보쌈 그냥 줄 거예요? 그냥 줄 사람이 아닌데? 일단 열심히 해봅시다. 자, 기운내서 해봅시다. 네. 저 이제 이거 반포기 남았는데 어디까지, 어디쯤 오셨어요? 저 이제 말을 잊지를 못하는데? 말을 하세요. 어이 뭐야. 어? 창민이 형도 하나 남았네요. 저 한소쿠리. 집에 못 가요 이거 다 할 때까지. 저는 이제 막판 스포트 내겠습니다. 자 아무튼 네. 그래서 끝났습니다. 와. 야. 배고프지 않아요? 너무 배고파요. 아니 아까 보쌈 온 거 같던데 먹고 보쌈? 하면 안 돼요? 지금 빈속에 김치만 먹어가지고 엄청 쓰리네 지금. 네 속이 쓰려. 속이 쓰리다. 뭐라 좀 줘요. 와, 보쌈이다. 제가 드리는 퀴즈를 맞추시면 음식을 하나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퀴즈죠? 형님 잠깐 나오세요. 괜찮아. 이런 거라고는 얘기 안 해줬잖아. 네, 죄송해요. 은철아. 땡성 뭐였지? 이름이 뭐였지? 정우성. 정우성. 정우성.